어떻게 목조에 저희가 지금 저희 내과밖에 안 되는데 네. 저희가 그 감염병 전담병원이었고 내과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. 그게 아니라 감염병 전담병원이어서 네. 내과 진료도 기존에 약 처방하시는 분들만 되거든요. 초진 환자 초진 안 되는구나. 그래서 저희 그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. 저희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를 되게 많이 마셨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진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 그걸 어디로 가야 돼요? 그러면 기존에 어디서 진료를 받으셨어요? 어제 여기 외에는 병원 다는 거 없는데요. 네. 저희가 초진 환자는 지금 안 돼서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지금 사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계속 기침하고 그을음 섞인 가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진료를 받아볼까 해서 왔는데 초진 환자는 안 된답니다. 아니 불이 자주 나는 것도 아닌데 초진 환자는 안 된대요.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병원 더 못 갈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내과예요. 제가 집에 불이 났는데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. 김유진이요. 기분 괜찮아요? 다탔어요. 연기를 마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? 지금 쭉 가신다면 왼쪽에 이내과라고 있어요. 이내과. 감사합니다. 저희 집이 불에 타서 연기를 넣으면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이번 치료는 안 되는지. 이번 할 생각 없고 약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요. 가래랑 목이 너무 아프고. 그럼 혈압을 빨리 주시면 혈압이요? 나 인생 최고 혈압 찍었어요. 저 원래 100도 안 나오거든요. 157이래, 157.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. 네. 이거 체내 무슨 산소 포도 그런 거 재는 거래. 안녕하세요. 저 집에 불이 났는데요.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지금 목이 아프고 기침 나고 가래 나오고 머리도 계속 아프고 그런 상태예요. 그래서 좀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. 집에 막 불이 나서 엄청나게 오래 있었어요? 아, 저 자고 있었다가 친구들이 깨워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연기를 제가 얼마나 마신지는 모르는 이틀 전에요. 위험한 시간을 다 지났을 것 같은데 그날이 위험했거든요. 아, 네, 그날 진짜 힘들었어요. 당일날이 문제죠. 네, 근데 계속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고, 가래도 계속 나오고, 끓음 가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럼. 그 전에 응급실로 왔었어야 되는데, 이제 첫날이 제일 위험하고요. 아, 그래요? 흡인을 해가지고, 이제 폐 부종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죠. 지금쯤은 이제 이미 그 시간은 지나서. 아, 다행이네. 대개는 이제 코가 타 있어요. 코로 이제 김이 들어오니까. 아, 그렇죠. 그래서 첫날. 침뱉어도 끓음 나오고 코풀어도 나오고 가래도 그러니까 나오고 이틀 동안 괜찮은 것 자체가 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? 대개는 괜찮아요. 아 네네네. 그러면 뭐 약 먹거나 그러나요? 특히 뭐 치료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. 숨을 못 쉬는 게 이제 대학병원 보내서 이공호흡기를 하죠. 아 그런 치료밖에 없는 거예요? 그 저희 그을음 먹은 거는 폐에 다 남아 있는 거죠. 담배 많이 핀 분들이 그을음이 폐에 많이 남아 있겠죠. 담배 안 폈는데 그런 상태로 살아야 돼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계속인데 이거는 일회성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죠. 알겠습니다. 담배처럼 뭐 계속 그을음을 마실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약 치료나 이런 건 딱히 없고 그냥 뭐 폐에 좋은 거 숨을 못 쉬면 이제 산소 주고 인공호흡기 하고. 저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친구 두 명 맞아 같이 왔는데 남자 한 명은 되게 기침 가래가 엄청 심하거든요. 그래서 응급실로 이제 응급실에서 보고 있다가 하루 정도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심하다 그러면 너무 이제 연기를 많이 마시면 이 폐가 네. 손상이 되거든요.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. 그럼 이제 대학병원 와서 튜브 꽂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. 아 알겠습니다. 이미 이틀이 지나서 그런 네. 상황은 지난 것 같아요. 네네네. 뭐 술 담배는 안 하시죠? 네. 다른 병 없었고요.
화병. 화병이세요? 네. 뭐가 화병? 제가 사기 맞은 게 있어가지고. 상담이랑 했어요? 아니요. 기침가래 약은 좀 처방을 해드릴 수는 있고요. 네네. 위험한 시간은 지나서 폐가 부을 만한 그런 시간은 이제 되게 첫날 위험한 열기를 흡입했을 때 이제 폐가 화상 입어버리는 게 제일 무섭죠. 피부 화상 입듯이. 아 네네네. 지금 머리랑 옷은 좀 샀는데. 기침가래 약 좀 처방 해드려 볼게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의자를 하나 가져왔구나. 식구들이라고요? 예, 같은 집에 있어서 같이 화재가 났었거든요. 같이 이, 그 일을 겪었어요? 증상이 있어요. 코에 그 노란 코가 좀 많이 나오고요. 목에 뭐가 이렇게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요. 호흡곤란 생기고 이런 상황 아니면 문제는 아니에요. 담배를 펴도 이제 목에 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뭐 화상 입듯이 막 폐를 갖다가 화상을 입혔냐. 폐가 화상 입어버리면 숨을 못 쉬죠. 여기 피부가 화상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네. 폐가 그렇게 되면 숨을 못 쉬어요. 숨을 못 쉬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. 근데 저희가 그 연기를 마셨잖아요. 네. 그 연기를 마신 게 그 몸속에 이산화탄소는 반감기가 짧아서 빠른 게 없어져요.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고 이제 이산화탄소 중독이 된 상태 같으면 이제 응급실로 와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되게. 그러면 대학병원에 가면 이제 산소통 탱크에 들어가요. 가래에 뭐 까만색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가요? 까만색 나온다고 해갖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. 아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는 있고. 아. 그렇게 증상이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아. 지금 봐서는요. 증가래 약이라도 좀 드릴까요? 예, 그거라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들어와서. 네. 이쪽 오세요. 예. 아, 저 영상 의학과. 영상 의학과. 응. 잘 찍고 와. 해가 나쁘지는 않아요. 아, 그래요? 하얗게 변하는 게 있지 않다는 건데. 막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서 이제 폐가 화상 입었을 때가 제일 무섭고요. 예. 검은 거는 이제 뭐 제가 나오는 거니까 담배 피우고 나서 검게 나와야지 희게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죠. 안 나오면 또 문제죠. 예. 나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거고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잘못하면 이제 그 쓰러지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갔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수도 있죠. 일산화탄소가 붙어버리니까. 그럼 산소 공급이 안 돼요. 다행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가래약만 좀 드려볼게요. 밥 먹고 어디 약 챙겨서 먹어야 돼. 저희 연기 너무 많이 마셔갖고 당분간 요 약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. 네, 먹고 잘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.